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문방구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각도기만큼은 저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또, 지켜주십시오. 우리 또 왜 그러십니까? 네, 오늘 네. 오늘도 각을 좀 재야죠. 아, 뭐냐면 주식만 하세요. 주식만. 아이고, 저기 뭐 각도기는 별로 안 비싸기 때문에 금방 각도기. 또 사서 쓸 수 있어요. 네. 아, 옛날에 그 반원형으로 된 그 네. 각도기 있잖아요. 네. 그게 각도기 맞죠? 아, 삼각형으로도 돼 있고. 대부분 삼각형이 대부분 삼각형이었지. 네, 삼각형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삼각형 말고 이렇게 돼 있는. 직삼각. 직각삼각형. 네. 네, 맞아요. 각도기가? 그럼. 각도기 반원 아닙니까? 뭐 그것도 나 일종의 각을 재는 거겠죠. 네. 자, 여러분 각도기. 여러분이 사용하셨던 각도기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제가 했던 건 분도기? 그래, 그거 분도기야, 분도기. 어, 그래요? 네, 맞아, 그거 분도기예요, 분도기. 자, 반원이 아직은 조금 더 여론이 강한 네. 편이거든요. 아니, 아니, 저 박 부장 말이 맞아. 자, 각도기로 지금 반원입니다. 아, 그 삼각형 그거는 삼각자 아니냐고. 아, 그 삼각자인가? 참고로 제가 네.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못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갑자기 이렇게 네. 약한 모습들 보니 역시 여러분 집단지성입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야, 나 혼자 있었으면 이거 그냥 난 속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뭐 이러면서. 자, 하여튼 두 분들 자 오늘 한번 각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특별한 내용이 너무 없어요. 네. 그 일단 뭐 독일에서 성장률이 0%밖에 안 나온다는 거. 네. 역시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는 더 심화되는 양상. 그런 반면에 원화나 위안화는 그냥 잘 버텼다. 달러 강세에도. 역시나 뭐 달러 강세라는 것은 다른 기축의 약세, 특별히 유로화의 약세. 그 유로화의 약세는 독일의 성장률이 거의 0% 수준으로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되겠고 네.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한번 생각을 돌려보세요. 지금 이제 7만을 향해 가고 있죠. 7만 확진자. 6만 9천이죠. 네, 6만 9천에 1,670분인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치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일종의 빅베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야, 이런 데서도 빅베스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털고 가자. 네, 상하이 네. 시장이 왔잖아요. 당서기로. 그러니까. 네, 후베이성이죠. 네. 후베이성 당서기로 와가지고 그 어떤 분은 뭐 이거 빅베스가 뭐예요? 아, 우리 저 뭐냐면 예를 들어 연말 같은 때 기업들이 네. 몇 년치에 누적된 손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안 네. 털어도 되는데 한꺼번에 왕창 털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모욕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네? 빅베스가.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재무제표 이거 야 이거 제대로 한 거야. 근데 통상 그게 언제 하냐면은 CEO 바뀌고 바뀔 나서 때죠. 그렇죠. 아, 내가 왜 이렇게 덤태 있어야 돼? 네. 전임자가 잘못한 거. 그렇지. 전임자. 전임자 다 네. 제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난 야, 클린하게 재료 좀 시작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기 뭐 저런 데 많이 했잖아. 무슨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 네, 그렇죠. 이런 데도 빅베스 많이 했지. 네, 많이 했죠. 그걸 빅베스라고 그래. 한번 예, 크게 예. 터는 거. 예예. 예. 근데 이거 성 당서기가 바뀌었잖아요. 일종의 그 빅베스를 한 것 같아요. 아~ 네. 딱 바뀌고 나서 빵 하고 올라갔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또 우리는 또 행간을 한번 읽어보자면 여러 가지 행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읽은 행간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간 그 당서기로 간 사람이 상하이 시장이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시장이 아니 그 좀 안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중앙에 있었던 사람이 지방으로 간 거잖아요. 네.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앙에 있었던 사람은 더 중앙으로 가야죠. 국무위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죠. 향후에. 좌천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네가 가서 해결해. 급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네, 보내고. 최고 측근을 그렇죠. 보낸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전부터 시진핑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 시진핑이 계속 데리고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건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다라는 걸 뒤집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해결 의지도 강한 거긴 하지만 여기서 해결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위기감이 있었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계속 나타나는 뉴스가 사실은 지금 미국 뉴스보다 중국 뉴스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중국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냐인데 좀 심각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예, 인민은행이 부동산 신규 대출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아, 그건 뭐 심각하게 좋은 뉴스네. 심각하죠. 진짜 네. 심각한 뉴스예요. 굉장히 심각한 뉴스. 계속해서 얘기. 제가 이거 한번 1조 2조 원이 끝일 것이냐, 네.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그 남들 막 돈 풀 때 못 풀었던 핵심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 버블이 심하니까 이것 때문에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돈을 네. 못 풀고 있었던 건데 이 마지막 빗장을 여는 거죠.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는 뒤도 돌아볼 거 없고 일단 달려야 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일단 달리면서 나중에 해결해.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인민은행 부총재가 NPL 확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조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NPL 확대. NPL이 뭐? 이게 부실 자산이에요. 네. 부실 자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완화 단추예요. 그럼 뭐 부실한 뭐 사채 같은 것도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엄격한 규제를 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 위험도를 확 높여버리면 부실의 위험이 있는 것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히겠죠. 근데 그거를 해준다. 예,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뭐 회수 의문인데 요거는 뭐 예를 들어 회수 의문을 3개월 동안 회수가 안 된 걸 회수 의문이니까 뭐 이렇게 부실 자산으로 넘겨야 돼 이런 걸 예를 들어 3개월이 아니고 6개월로 넘겨준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된다면 그 은행들의 공간이 대출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대출 단추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지금 돈도 직접 풀었고 또 대출 단추 또 누르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엄청난 골은 그 앞에 산이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깊은 골짜기는 높은 산에 동반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산 갈 때는 빨리 우리도 정신없이 좀 달리자 일단. 버블이 있어야 패닉이 오는 거예요. 네. 버블 없는 패닉은 없다라고 계속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국이 정말 독특한 해였죠. 버블 없이 패닉이 몇 번 왔죠. 정말 독특하다 그랬어요. 이미 신기하다. 이건 뭐지 도대체? 했었는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닉은 짧게 끝났잖아요.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거잖아요. 진짜 패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공포의 장은 큰 산이 온 다음에 오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큰 산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린스펀 있지 않습니까? 그린스펀이 뭐 옛날에 진짜 마에스트로라 그랬어요. 마에스트로. 그러니까 87년도 그때 월요일 날 그 블랙 먼데이 때 지수가 그때 하루에 27%인가 37%인가 빠졌었잖아요. 종가가 27%인가 빠졌을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면서 그걸 해결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볼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를 잘 해결하면서부터 갑자기 마에스트로가 됐죠. 결국 그 사람이 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춘 상태에서 오래 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교육 많이 했잖아요. 그 2000년대 버블이 나오고 네. 막 주가가 2002년도에 크게 떨어지자 막 금리를 낮추면서 진짜 대형 버블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2008년도 리만 사태로 무너진 거 아닙니까? 빅숏에 보면 이미 네. 문제는 2005년, 6년 그때 이미 네, 심각한 네, 네, 네. 상태였어요. 너무나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였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린스펀이 그거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마에스트로 칭송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꺾였어요. 근데 자 어떻게 해서 그런 2007년도에 대버블이 생겼느냐? 그 미국 주택 시장에 결국 저금리였어요. 굉장히 낮은 저금리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왔던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네. 그래서 버블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푸는 문제가 이게 심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이나 이게 이제 중국판 버블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네. 조건들이 조성이 완전히 다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네. 즉 금융시장에 자산 버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 왔다. 네. 오히려? 네. 네. 근데 중국은 뭐 버블이 없었잖아요. 중국은 뭐 적어도 주가 지수 상에 뭐 버블. 그러니까 이제 이 버블 단추를 누른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상위권에 갈 것이다라는 그 배경에는 드디어 바로 옆에 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나라에서 버블 단추를 눌렀을 때 네. 해외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중국 살 바에 한국 사자. 넣다 뺐다 네? 좋잖아요. 네. 네. 아주 선진화됐고 뭐 물릴 염려도 없고 갑자기 문 닫아가 걸어 닫을 염려도 없는 나라고 네. 투자할 만한 기업도 많고 삼성전자 같은 것도 있고 싼 기업조차도 많고
예. 글로벌 그 테크 밸류 체인에 웬만한 건 다 있고, 예, 그렇죠. 웬만한 건 다 있잖아요. 지금.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미국 시장 체크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건데 하여튼 중요한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네. 예. 거기다가 또 태평양 건너서는 또 트럼프가 세금 깎아준다 그래요. 네, 세금 깎아준다. 주식 사면 세금 깎아준다 그러니까. 네. 야, 11년 올랐는데도 저러네. 아, 주식이 11년 올랐어. 근데 여기서 여기서 주식 사면 세금 깎아준다. 네. 우리 정서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어디까지 올리려고? 네? 우리는 11년 박스권인데도 그런 네. 얘기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네. 중국하고 같이 터지. 우리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소득공제 세금 깎아주지 말고 소득공제는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보험도 소득공제 있지 않습니까? 아, 주식 살 때 소득공제를 해달라. 네, 뭐 공모형 펀드나 이런 거 펀드 자금 뭐 일부 뭐 1년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요 정도 네. 소득공제는. 아니, 펀드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펀드 때문에 지금 정프로가 지금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아, 직접 투자에 대해서 좀 뭐 좀 해줘. 아, 참고로 제가 잘못 알았던 거 정정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공모 펀드 얘기는 공모 펀드에서 한 종목당 최대 범위가 30%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못 알았는데요. 그 30% 룰이 사실은 공모형 펀드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그거요? 네, 삼성전자. 아, 30% 캡.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이제 미국 주식 예, 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P는 0.18%가 올랐고요. 다우는 0.09%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0.2% 올랐고 러셀 2000 0.4% 떨어졌는데요. 뭐 소매 판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아, 뭐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와야 보합권이에요. 혼조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떤 정도로 지금 센지. 예, 뭐. 근데 안 좋은 거 없으면 올라가는군요. 예, 그렇죠. 안 좋은 거 정도 나와야 이렇게 혼조세 정도 하는. 안 좋은 거 있으면 또 트럼프가 뭐 좋은 거 하나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이제 요인 됐습니다. 그렇죠. 예. 유럽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확진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황함들이 반영이 되면서 유로스탁 50은 0.15% 떨어졌고요. 영국은 0.58, 프랑스는 0.39, 독일은 0.01% 떨어졌습니다. 달러 지수가 99.16까지 지금 계속 99점 위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유로 달러는 1.099에서 한참 떨어져서 1.0837 상당히 떨어져 있고 달러에는 109.78, 원은 1183원 46점, 위안화는 6.9933. 그래서 달러 강세에 비해서는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약 한 3BP 정도 떨어지면서 1.62 깨진 1.588%를 기록을 했고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은 강세,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네. 금값은 또다시 올랐어요. 1586.85. 이게 진짜 요즘에 핫하네요. 금이. 오를 땐 잘 오르고 떨어질 때는 보합해주고 네. 계속 그런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고 WTI가 많이 올랐습니다. 52.32달러. 많이 올라서 52불이에요. 네. 많이 올라서 52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박스권 하단이네. 이제 올라야죠. 근데 저기가 이게 요인들이 가스값도 지금 몇 년 내 최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책 없더만 네, 계속 빠지더만 네. 계속 가스전이 나와 네. 이스라엘 앞바다에 뭐 엄청나게 나오고 뭐. 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물 가격으로 그냥 갖고 가 미국에서 뭐 이런 정도니까 현물 가격이 낮은데. 키프로스 앞에도 나오고 뭐. 네. 가스값도 그 유가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리값은 0.57% 떨어졌고요. 상하이 시장은 0.38% 상승했고 보베스파는 1.1% 떨어졌습니다. 어제 기술주들은 좀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19% 떨어졌고 나스닥은 0.33% 올랐고 애플 0.02 상승, 아마존 0.7% 하락. 어드밴스 마이크로는 1.4% 오른 반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1.4% 떨어졌고요. 유니버스 디스플레이는 2.07%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0.49% 떨어졌고 넷플릭스 0.26% 하락 그리고 소니도 0.63% 하락 알파벳은 0.35%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 좀 엇갈리는 양상 보여줬고요. 지금 유니버스 디스플레이가 좀 떨어지는데 삼성에서 연말에 마이크로 LED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업체 이렇게 조금 확인해 본 바로는 연말까지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마이크로 LED라는 게 뭐죠? LED가 아주 작은 LED예요. 아,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LCD의 백라이트를 LED로 썼잖아요. 옛날에는 형광등으로 쓰다가 네네. 얇은 형광등으로 CCF라는 거 쓰다가 네. LED로 썼는다가 이번에는 이제 자체 발광하는 OLED로 넘어가는 과정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삼성은 그
퀀텀 닷 시트를 끼워서 QD로 하겠다라는 네.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는 뭐 QD의 자체 발광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요 다음 국면에 그러면 LED 저기 디스플레이는 과연 무엇일까? 디스플레이 무엇일까 할 때 차세대의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LED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OLED가 아니고요? 네, OLED 다음 단계. 아, 그 다음이 그 다음 단계는 마이크로 OLED다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저 모니터나 이런 거 막 다 뜯어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형광등도 LED 형광등이 나오니까 그 뜯어 보면 그냥 하얀 판에다가 여러 가지 전박이 LED가 네, 여러 개 있잖아요. 네. 크잖아요. 네. 그게 쉽게 얘기하면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아지는 거예요. 마이크로 단으로. 네. 아주 작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색 재현성이 좋아지면서 또 구부릴 수도 있고. 아, 구부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죠. 아, 구부릴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오히려 OLED보다 더 궁극의 디스플레이 소재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이제 OLED 시장도 끝난다. 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삼성전자에서 연말쯤에 그거를 한번 시제품을 만들게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뜨악했던 건 뭐냐면 예전에 그거를 더 월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거를 만들었어요. 그 마이크로 헤드리의 장점은 뭐냐면 분할 조그맣게 여러 개를 만든 걸 다 갖다 붙여도 다 나와요. 화면 크기 한계가 없군요. 네, 그렇죠. 작은 걸 쉽게 얘기하면 작은 모듈을 손바닥만한 모듈을 100개 붙이면 큰 화면이 나오듯이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더 월이 생산 단가가 시제품이라서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의 가정에 심기려면 매직 프라이스 가격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돈을 쉽게 쓰는 그 매직 프라이스는 보통 100만 원대 또는 뭐 200만 원대 아니면 100만 원대 언더 뭐 이런 식의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TV에 대해서는. 그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그거보다는 가격이 좀 높을 것이다. OLED보다는 가격이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격까지 내려올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제품 한 대가 몇십억 이상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비쌌어요. 굉장히 제 기억력이 워낙 나빠서 굉장히 비쌌는데 그걸 아무리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려면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OLED가 그래서 조금 더 재미없는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툭툭 하니까 OLED 장비는 작년 연말에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몇 종목 빼고는 별로 반응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네, 그런 것도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내일 그 미국이 오늘 휴장이에요. 미국이 왜요? 네. 프레지던트 데이인가 그래요. 네. 아, 쉬는 날 많아. 내일 이 접는 핸드폰에 대해서 그 폴더블. 그 기술 그 폴더블이 왜 이게 중요한 그 정도면 삼성전자에서 한 대 정도 협찬할 수 있는데 갖고 와서 이렇게 설명해줘. 아 진짜 좀 섭섭하네.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우리가 한 대가 뭡니까? 세 대는 줘야지. 각도기님 하나 우리 하나씩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기대는 안 하고 하여튼 뭐 저기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내일은 그걸로 한번 쭉 한번 왜 이게 중요한지 기술적으로 한번 그래. 쭉 뽑아보도록 하고요. 협찬이 네. 너무 잘 팔린데 지금 재고가 없는데 무슨 협찬이라는데 완판이라는데 조금밖에 안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2만 대 휴대폰 대리점에 줄 거를 우리를 주라는 겁니다. 아니 대리점에 10대씩만 깔아도 매진이야. 네. 투자 컨셉만 오늘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폴더블에 관련해서 투자 컨셉. 아 근데 이런 거 얘기하기엔 이제 무서워. 제가 주말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주말에 그 저기 뭐야 그 ODM 얘기했다가 아 시달렸어요. 주변에 자꾸 물어봐가지고 문자도 오고 뭐 카페에다 그건 뭐예요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네. 엄한 종목들 많이 올랐다던데. 엉뚱하게. 엉뚱한 ODM들. 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얘기하기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년도에 폴더블이 몇 대 팔릴 거냐를 시장이 어떻게 상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몇 대 팔릴 거야라고 상상하는 순간에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는 지난번 폴드 1하고 똑같습니다. 네. 조금만 들어서 완판되는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보는 건 단발성이고 네. 이 단발성이 아니고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라고 되려면 내년도에 1,000만 대 단, 즉 한 2, 3천만 대
요 정도가 예상이 되면 한번 이미 올랐잖아요. 한번 올랐으니까 다른 건 오르면 더 이상 못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2-3천만 대 딴 내년에 팔릴 거야라고 상상이 되는 순간 시장이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혹시 그 일반 스마트폰 말고 폴더블로 갈 때만 유독 돋보이는 부품들은 뭐가 있습니까? 뭐 내일 많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여기 그냥 인터넷에 폴더블 관련주 치면 한 10종목 쭉 나와요. 아이 그래도 또 그런 걸 믿을 수가 있나요 지금? 내일 직접은 얘기 안 하고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거 네. 다 아는 건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한번 폴더블 공부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내일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내일은 진짜 오늘입니다.